확보, 북미, 보호, SCP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SCP모드를 가져와 봤어요. 저번에 SCP모드랑 포켓몬모드를 콜라보 했었는데 SCP모드에 꽤 퀄리티가 좋고 다양한 SCP들이 구현되어 있길래 한번 이것만 따로 해도 재밌겠다, 이걸로 다양한 SCP를 소개하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SCP는 과연 어떤 SCP들이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넘어가요. 저 여기 있는 상자에 제가 소개해야 될 5마리의 SCP가 있는데, 말이라고 해야 되나? 물건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다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데, 아무튼 자, 오늘 소개할 SCP는 첫 번째, 파이드 파이프라고 하는 SCP네요. 유클리드 등급이잖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가져가주고. 이게 SCP가 등급이 세이프, 유클리드, 캡텐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등급이 유클리드 등급이네요. 처음부터 너무 빡세잖아. 자, 헛! 아, 잠시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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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SCP-573을 만나러 가봅시다. 이거 문 어떻게 열어? 문 어떻게 여누? 키카드로? 어잇? 문 못 여네? 잠시만. 아, 그러면 벽 좀 뚫고 갈게요. 아무튼 SCP-573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뼈로 만들어진 필이라고 하고 약 1000년 전 여성의 뼈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무려 7살에서 12살 사이에 아이의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네요. 뭐야, 엄청 어린 아이의 뼈로 만들어진 필이라고?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아, 여기구나. 이게 그 필이야? 오, 딱히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주의사항으로는 절대 어린아이 주변에서 피리를 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볼까 한번? 와, 소리까지 구현되네. 구속이 좀 걸리는데 구속은 오래 걸리진 않네. 근데 어린아이 주변에서 피리를 불지 말라는 거 무슨 소리지? 한번 이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봐야 될지 알 것 같은데요. 저기 마을 주민 있으니까 저기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제 피리 연주 소리 한번 들려줘 봅시다. 야, 내가 피리 기가 막히게 잘 부르거든. 야, 얘들아, 피리를 불면 뭐야? 오지마! 뭐야? 잠시만. 아, 이게 피리를 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오는구나.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라고도 불리거든요, 별명으로. 얘들아, 일로와, 가자. 얘들아, 일로와. 이게 그냥 미친듯이 달려오네. 설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따라오겠어, 설마. 자, 용암양동이로 웅덩이를 만들어주고요. 자, 피리를 불어서, 얘들아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아, 피해가네 용암은.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을 따라다니기. 야, 그걸 따라와. 그렇지. 와, 말은 잘 듣네. 따라다니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SCP,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였고요. 자, 두 번째 SCP, 세이프? 이번엔 안전 등급이네요. SCP-997. 어디 보자. SCP-997의 정보를 살짝 살펴보자면 해충 억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 세이프. 세이프면 딱히 큰 보안이 필요 없지 않나? 어디야, 어딨어? 뭐야? 쥐가 왜 있어? 아, 이거구나. SCP-997로 말할 것 같으면 램프를 닮은 장치지만 전구가 없고 안테나로서 기능을 하는 걸로 생각되는 철새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딱 이렇게 있네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전원을 키면 약 250m 내에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기장을 방출한다고 하고, 이 자기장에 노출이 되면 해충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과연? 뭐? 어? 사라졌... 뭐야? 아! 야, 해충이 쥐 같은 것도 해충으로 취급하는구나. 이 사라졌죠, 쥐가 지금 제 눈앞에 있던 게. 그리고 이 방에 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근데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면 쥐는 남아있다는 소리잖아. 자, 다시 전원을 켜보면, 아, 맞네. 이 뭐야, 그럼 결국 있는데 인간 눈에만 안 보인다는 소리죠. 아, 이거 못 들어가냐? 아니, 못 들어가네. 아쉽다.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자, 두 번째 SCP, 해충 억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CP, 잠시만, 케텔은?
야, 나 오늘 이거 첫 회차인데 이렇게 빡센 거 계속 줘도 돼? 자, 세 번째 SCP. SCP-939라고 하는 SCP 개체인데 별명이 여러 목소리와 함께라는 SCP입니다. 근데 캣테르면 굉장히 위험한 SCP로 알고 있는데 좀비 소리가 났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읽어보자면 덩치가 2m급으로 꽤 거대하고 붉은색 피부와 희미하게 발광하는 빨간색 이빨, 4개의 긴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데 야, 설명만 들어보면 완전 괴물인데? 이 SCP는 사람이 주식인데 전에 잡아먹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다른 먹잇감을 유인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SCP-939는 지금 좀비를 잡아먹은 거야? 정말 탈착만... 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유리창 같은 걸로 못 보나? 어야야 바로 있으면 어떡해! 이거 몇 마리야 이게? 오, 개 많아! 근데 사람이 주식이라고 한 것 치곤 딱히 공격적이진 않은데 아니요? 물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네요. 아니야 물어뜯네. 오지마! 아 때린다! 잠시만! 잠시만 몰려든다! 야, 미안해! 미안해! 잠시만! 잘못했어! 아! 죽었잖아! 아니 이러면 아이템 회수까지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진압봉으로 몇 대를 때렸는데도 안 죽냐? 그리고 이제 저를 잡아먹었으니까 저기 있는 SCP-939는 제 목소리를 흉내낼까요? 자, 과연? 흉내내긴 개뿔, 짐승 소리밖에 안 들리네. 나가. 역시 캐테르 등급은 좀 위험하다. 와, 그냥 그렇게 진압봉으로 때렸는데 안 죽는 SCP가 몇 마리야? 한 10마리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너무하잖아 저거. 뭐야 저게. 좋아, 일단은 다시 옷 입어주고. 아! 카드키 잃어버렸다. 젠장. 이거 나중에 연구원한테 혼나겠네. 자, 연구원한테 카드키 다시 받아줬고요. 좋아, 이제 이제 세이프다. 아, 다행이다. 뭐야, 아이패드야? 아이포드? 어쨌든 세이프 등급이면 쫄 필요 없지. 자, 한번 나와라. 이번엔 야, 세이프라 그런지 진짜 아담한데? 너무 작은데 이거? 뭐야, 보안 수준이 그냥 없는 수준이야 이거. 문 열면 바로야? SCP-131 플레이존. 뭐야, 놀이공간도 있어 얘네들은 따로? 여 녀석인가 본데. 뭐야, 벽도 타고. 뭐야, 얘네들은 SCP-131 아이팟즈. 워낙 순하고 얌전한 생물이라 딱히 특별한 격리 절차가 없다고 하네요. 강아지처럼 누군가가 예뻐해주면 쉽게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데. 그럼 그냥 특이한 애완동물 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뭐야 이게 CCTV 아니야 이거? 우클릭하니까 쓰담쓰담이 되는 거? 인생의 동반자라는 도전과제가 달성했네요. 이제 나 따라오나 설마? 따라온다. 어쩌다 보니까 SCP 소개하다가 패스를 얻어버렸네. 근데 얘는 딱 이게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자기가 유대관계를 느끼는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주변에 위험한 게 있으면 경고를 해준다고 하네요. 아, 너 진짜 착한 녀석이구나. 마지막 SCP-173이네요. 얘는 워낙 유명한 친구라 딱히 소개할 필요가 없죠. 조각상, 흔히 땅콩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근데 얘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SCP 아닌가? 그쵸, 여기 있는 거. 제가 얘 이 녀석한테서 시선을 떼면 바로 저한테 달려들어 제 목을 꺾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SCP인데. 뭐야? 딱히 안 오는데? 이거 문을 한번... 오네. 야, 뭐야? 내가 보고 있는데 움직여. 얘 뭐야? 오잉? 야, 너... 내가 보면 못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냐? 살짝 들어가 보고요. 안녕! 개 무서워! 야, 네가 좀 보고 있어주면 안 되냐, 쟤 좀? 뭐야! 야, 밑에 봐도 안 돼? 잠시만.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효과 없어. 야, 나 이거 문 어떻게. 나 문. 야. 갈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얘가 땅콩이 보고 있으면 딱히 땅콩이가 못 움직이는 것 같던데. 한번 실험해볼까요, 제대로? 여기 있다.
야 들어와야지. 야 쟤 못 들어왔. 아 잠시만 아이팟 못 들어왔어. 저게 뭐야. 잠시만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여기서 쟤 보고 있어. 그렇지. 날 보지 말고. 야 날 보지 말고. 어? 와 맞네. 쟤가 얘가 땅콩이 보고 있으면 저를 못 때리네요. 그죠? 와!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땐 오류 있는 것 같아. 방금 움직였어. 얘가 보고 있는데 움직였어. 내가 봤어. 아닌가? 안 보네. 된 것 같죠? 안 들어간 것 같죠? 여기서 움직여줘야지 갑자기. 갑자기 움직여야지 개꿀잼 먹을 건데. 방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야? 얘 약간 불안정하다. 아, 근데 이것도 확실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땅콩이가 무조건 날 한 방에 보낼 수 있을지? 자 땅콩아 내가 한 몸 받지 마. 날 먹어라. 실험을 위해서다. 먹어라. 어? 먹어라. 이게 나 안 때리는데요? 미안하다. 네가 없어야겠다. 네가 없어야겠다. 미안하다. 그렇지. 미안해. 땅콩아 네 한번 나 때려봐라. 이것도 실험이다. 두 대. 한 대는 버티네. 그래도 저걸로 반응해서 막 한 대 받은 순간 반응해서 악돌거나 그럴 순 없는 거 같네요. 야 SCP 굉장히 무섭잖아.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SCP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을 마쳐봤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두 번째 SCP, 세 번째 SCP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